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1교시는 미래에셋증권의 네.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대치동 최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프로님, 이프님. 김프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제 네,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솔직히 제가 제가 그냥 아무나 막 그러진 않는데, 와, 최홍석 선임 매니저는 진짜 네, 찐이야, 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상 인간의 탈을 썼지만 AI다. 아니, 사실 첫 번째 방송 하고 나서 딱 얘기했잖아. 조만간 뜰 거라고. 감사합니다. 요즘 손님들도 좀 조금 늘어납니까? 찾으시러 오는 분들이? 네, 깜짝 놀랄 만큼 3프로 구독자분들이 정말 다양한 곳, 다양한 또 연령대 분들이 많이들 찾아주시고. 아, 대치동에서 보는 게 아니고? 네, 지방에 계신 분들께서도 3프로 보고 전화 오셨다고 하고, 실제로 최근에는 홍콩에 계신 분들도 홍콩? 심지어 네, 3프로 너무 잘 보고 있다고. 네, 3프로의 구독자분들이 정말 전 세계에 펼쳐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도르트문트에서도 한번 오신 적 있어요. 우리 오프라인 행사할 때 진짜로. 네, 대단합니다. 잘 계시죠? 도르트문트. 네. 받을 수 있는 걸 던져주세요. 그냥 막 던지지 말고. 이럴 때 딱 댓글에 저예요 딱 그러면 대박인데. 네. 오늘 이렇게 웃고 떠들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도 반등 못했고 나스닥 선물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뭐 아주 급락은 아닙니다만 어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을 못하고 나스닥 선물은 한 0.5% 정도 내리고 있으니까 네, 주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최 선생님, 오늘 중국 시장은 뭐 약보합이네요, 이 정도면. 네, 네, 중국 시장 오늘도 조금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이었고, 사실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등락이 있어서 올랐다 내렸다 그 변동성을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연이어 내리기만 하는 장이 네, 계속 펼쳐지고 네,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 투자자를 많이 기다리는 반등은 조금 많이 딜레이되고 있는 모습인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오늘도 중국 시장부터 체크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조금 짧게 리뷰하면, 오늘 상해 종합지수가 0.1% 정도 또 추가 하락해서 3,363포인트 정도 끝났고, 홍콩 시장도 어제 많이 밀렸는데 오늘도 추가로 0.1% 정도 네, 하락해서 거의 27,899포인트 정도 끝났고요. 우선은 시장을 조금 압박할 만한, 심리적으로 위축할 만한 안 좋은 뉴스 플로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우선은 시장의 반등보다는 좀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 그리고 수급적 약세를 많이 좀 엉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예. 네. 어제 시장에서도 실제로 기관들의 손절매나 아니면 대주주들의 주식 담보 대출에 대한 반대매매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 오늘도 그런 좀 안 좋은 수급들, 수급상으로 악재들이 조금 관찰되는 그런 하루였고요. 네. 어제 반대매매들 많이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어제 반대매매 많이 나온 날 다음은 급반등은 좀 어려워요, 그죠? 조금이라도 네, 더 내리면 또 매물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후 되면 그 매물들이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제가 반대매매 많이 당해봤잖아요. 아니, 정프로한테도 내가 힘든데 당신까지 아주 잘 좀 해. 옛날에 네. 네. 그래서 시장은 뭐 큰 불안함은 없었지만 반등은 좀 아쉽게도 미미했다. 네, 수급 악재가 있다 보니까 시장의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시장인 것 같고 네, 다행히 오늘 뭐 아주 급락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기대했던 반등은 조금 없었던 그런 하루였다. 예. 그리고 그 원인은 아까 전 이프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매물이 좀 매물을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보니 그런
모습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뭐 중국에 좀. 중요한 뉴스가 있었다고요? 네. 오늘 조금 눈여겨봐야 될 만한 시장 한 가지 큰 뉴스가 있었고 오늘도 그 신장 위구르족 인권 관련 뉴스가 조금 시장에 부담을 주는 하루였습니다. 네. 원래 처음 신장 위구르족 인권 관련 문제가 나왔던 배경은 미국 쪽에서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태양광 관련 산업의 폴리실리콘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처음 예. 많이 불거졌었는데 오늘은 또 패션 브랜드들인 나이키나 H&M 같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인권 문제가 있다 보니 그 신장 지역의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뉴스 나오면서 예. 그게 조금 그 감정적으로 좀 얽히는 듯한 모습 나오는 하루였고 그 성명 나오자마자 중국 상무부와 소비자협회가 먼저 공격적으로 나서서 가짜 뉴스를 토대로 한 결정이라고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왔고 네. 중국의 소비자들도 바로 나이키와 H&M을 불매하겠다 불매운동으로 나오는 좀 감정적인 대립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마치 과거에 그 일본과 한국 간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유니클로 불매운동 나왔던 것처럼 중국이 또 그 나이키나 H&M의 이번 성명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감정적으로 좀 고조되는 갈등이 예. 고조된 그런 패턴이 나왔던 하루였고 실제로 그 해외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장사 면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중국의 브랜드인 안타스포츠나 리닝 이런 기업들이 상대 수혜로 좀 분류되면서 여기 수요가 집중될 거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로 치면 르카프 뭐 타이거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애국운동 비슷한 타이거 몰라요? 운동화 타이거? 타이거라는 게 있어요? 타이거? 프로스펙스 타이거를 모르시는구나. 아니 그저 타이거 있어요? 야, 저는 소비한 적 정말 없는... 답답하다. 여러분 실시간 채팅창에서 타이거는 아시 타이거는 아식스 아식스 타이거라는 일본 브랜드입니다. 아 타이거가 일본 브랜드라고요? 아식스 타이거 아니야. 아 그래요? 국산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긴 브랜드 혹시 뭐예요 그게? 이거 아니 이거 몰라요? 이런 거. 타이거. 아 답답하다. 스펙스라고 있었지 옛날에. 스펙스와 프로스펙스는 국제 상사. 아니, 그러니까 프로는 알겠어. 좀 정정해 드릴게요. 르카프 스펙스 약간 같은 있는 거죠? 집이고 우리 같이 스펙스. 아 까치리님 감사합니다. 있었다고. 네. 예, JS님 타이거 있습니다. 예. 네. 네, 있었던 걸로.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중국 내에서도 국내 브랜드에 해당되는 안타스포츠와 리닝 같은 기업들이 오늘 그 시장 자체는 많이 약했는데 비해서 안타스포츠 오늘 8%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리닝은 네. 10% 이상 올라서 시장의 주목을 굉장히 좀 강하게 받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가 사실 이번 태양광 산업에도 좀 중요한 그 키 이슈였고 그게 패션 쪽으로까지 옮겨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좀 업데이트는 계속 필요한 상황이 되고 어떤 미국과 그 중국 그리고 중국과 유럽 간의 좀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이슈에 좀 핵심이 되는 그런 모습이 네. 나오고 있는 네.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좋은 뉴스는 아니네요. 뭐 네. 주가가 어떻게 올랐든 간에 미중 간의 갈등이 깊어진다는 또 방증이니까. 오늘 미국장에서 이 나이키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것도 네, 중요한 관점. 나이키는 특별한 주식인 거 아시죠? 저하고 장도장한테는. 아, 네, 제가 에어맥스를 사다 줬잖아요. 아. 여기서 전달했네. 아, 특별하군요. 그때 우리 프로를 안 보셨구나. 제가 그 편을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글로벌 라이브 아주 초반에, 예, 초반이었어요. 네. 나이키는 개장 전에 -5%로 많이 영향 받는다는 얘기죠. 낮게 정도면,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마 네, 부담을 많이 받는 영향 받는다는 그 얘기죠. 영향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불매 운동 나타나기 시작하면 네. 그러니까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예. 자, 또 어떤 뉴스 좀 들여다볼까요? 그리고 오늘 하나 준비해본 게 저 개인적으로 사실 지난번 이프로님께서 저희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 그 구독자분들께서 공부하는 시간을 아껴주는 지식을 전해주기도 하지만 시간을 네. 절약해주는 시간이라는 표현에 굉장히 좀 공감됐었는데 네. 저는 뭐 열 마디 던지면 한 제가 보기에도 한 4할 정도가 그냥 감동의 물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집에 가면서 야, 정말 내가 한 얘긴가 싶은 만큼 감동스러워요. 네. 네. 저에게도 감동이 전해지는 멘트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떠올리면서 오늘도 준비한 건 저 개인적으로 최근 뉴스플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NFT라는 단어에 관심이 조금 있고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저도 얘기 들었어요. 네. 예. NFT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관련 내용이 잘 정리된 레포트가 오늘 마침 새롭게 나와서 새롭게 공부해보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은 지식이 될 것 같아 오늘 내용을 조금 준비해봤고요. 네. 저희 당사의 글로벌 주식 컨설팅팀이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투자 테마나 새로운 지식들이 나올 때 거기에 관련된 보고서를 준비해
보호해주는 팀에서 저희 강재구 연구원님께서 새롭게 자료 작성해 주셨는데 내용이 굉장히 간결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유 드리고 싶고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면 NFT라는 자산이 수십억 혹은 수백억에 거래됐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정작 NFT라는 단어 자체가 저희한테 아직 여전히 많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거든요. 예, 예. 네, 저 역시도 NFT가 크게 거래됐다라고 하지만 이게 가상화폐 일종인가 어떤 새로운 자산인가 정도의 예. 인식만 있었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지 몰랐는데 새롭게 좀 공부하면서 이해도를 조금 높일 수 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NFT라는 단어의 뜻 자체로 봤을 때는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 토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고유의 코드가 있기 때문에 하나 유일하다 정도 의미를 가지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유일한 인증서, 디지털 인증서 정도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리지널임을 인증함.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안아다울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조금 들면 예. 실제로 이제 NFT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게 그 이더리움이라는 통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부르면 비트코인이 있고 그 다음으로 거래량이 큰 게 이더리움이라는 통화가 그렇죠. 있는데 네, 네. 그 이더리움 통화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 게임 중에서 크립토 키티라는 게임이 만들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립토 키티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의 게임인데 가상의 고양이가 생산되는 일종의 우리가 예전 펫 게임처럼 예. 네, 다마고치 키우는 그런 게임처럼 애완 고양이를 키우는 게임인데 네. 이 고양이가 만들어지면 고양이는 고유의 고양이에 각각의 고양이의 고유의 코드가 붙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인이라고 하면 뭔가 동전의 모양을 떠올리는데 이 크립토 키티라는 게임에서는 각각의 고양이가 일종의 코인처럼 통화인 겁니다. 근데 그 각각의 고양이에 고유 번호가 매겨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NFT 개념의 시초라고 보고 있고 이 게임이 만들어진 게 2017년도에 만들어졌었는데 이제 크립토 키티라는 게임 내에서 새로운 고양이들이 계속 생성이 되는데 각각의 고양이가 각각의 코드를 가지고 각각의 고유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최초의 NFT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토큰이었는데 예. 그 고양이가 실제로 거래가 굉장히 원활하게 돼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펫 게임의 고양이가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장 비싸게 거래된 고양이가 고양이 한 마리가 13억 원이라고 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의 가치가. 아, 고양이 네. 현질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안 와닿을 것 같은 게 이 고양이라는 게 굉장히 희귀한 실제 고양이가 아니라 네. 그냥 크립토 키티라는 게임을 보면 약간 초등학생들도 좋아할 만한 그냥 아주 귀여운 그냥 그림 고양이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 귀여운 그림 하나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NFT라는 개념의 시초인데 이 NFT라는 거의 본질을 보면 결국은 유니크하다.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본질적으로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NFT라는 기술이 예술 시장과 굉장히 궁합이 좀 잘 맞는 지금 그런 상황이 나와서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예술 시장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게 이게 오리지널입니까? 아니면 위작입니까? 이거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예술에서는. 그런데 예. 예. 이 NFT라는 기술이 만들어진 구조를 보면 기술의 기반 자체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형태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보면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두가 다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 모두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장부가 다 공개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 NFT라는 건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모두가 이게 오리지널이야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오리지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의 인증서가 됨으로써 유니크해지는 거죠. NFT가 인증서다. 그렇죠. 네. 예. 사실 이 non-fungible 토큰이란 용어 자체가 한국어로는 굉장히 좀 안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개념적으로 굳이 풀었으면 이게 오리지널입니다라는 정보가 하나의 표시되어 있는 뭐 워터마크 같은 그런 네, 느낌 그런 개념으로 예. 보는 게 더 조금 와닿는 것 같고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건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냐면 그 테슬라 오너인 앨런 머스크 아내가 가수 그라임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그라임스라는 가수가 디지털화 이미지를 최근에 10장 정도 그렸습니다. 이 작품명은 원인프라고 하는데 예. 그냥 이미지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이미지 작업을 한 거 10장을 경매에 올렸는데 그 가격이 최근에 65억 원에 거래됐다고 하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와이프가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뭐 한 팍으로 벌어. 아유. 예. 화려한 이벤트죠. 네. 이분이 화가예요?
화가예요 이분이 아내가 가수입니다. 가수라니까 가수. 네. 가수가 근데 그림을 가수가 본인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렇죠. 65억 원에 팔렸다고 열 장에. 네. 그런데 이건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이벤트인 게 예. 과거에는 보통 그 디지털 이미지라고 하면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그 유가증 그렇죠. 통해서 기능할 수 없었거든요. 네. 그냥 복사하면 끝이니까. 캔버스에 그린 게 아니라 그렇죠. 컴퓨터 화면에다 그린 그림이다. 네. 파일로 되어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이미지나 디지털 어떤 파일이라고 하면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오리지널이라는 뭐 그 고유성을 부과할 수 없는데 네. 이 NFT라는 기술이 있음으로써 어떤 이미지 혹은 디지털 그 데이터에 고유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인증서에 가까운 개념인 거고, 네, 더 저도 조금 놀랐던 건 최근에 가장 비싸게 거래된 NFT 자산이 네. 그 비플이라는 작가, 저는 이름조차 조금 낯선 작가였는데요. 네. 이 비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작가가 크리스티 경매를 통해서 본인의 작품을 경매에 올렸는데, 작품명은 첫 5천이라는 제목을 가졌는데 그 가격이 네. 780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780억 원에 팔린 이 예술 작품이 그냥 JPG 확장자의 이미지 파일 한 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 장의 그림을 합성한 이미지 파일 한 장이 네. 780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 금액이 살아있는 작가로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싸게 거래된 케이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좀 와닿으시나요? 이 프로님 어떠신가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네. 우리가 모나리자 그림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모나리자 그림과 똑같이 재현하려면 할 수야 있겠죠. 그러나 모나리자 그림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터치가 거기에 묻어 있다는 뭔가 역사적인 의미라든가 감성인데 아 디지털 그림도 그녀의 마우스 터치가 들어 있긴 하겠네 또. 아, 뭐라고 반박은 못하겠는데 아무튼. 아,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요즘 그림값도 엄청 오른 거 아시죠? 네. 그런 거 말고 실제 그림 요즘 2030 세대가 그림 투자 엄청 한대요. 네. 지분 쪼개기 뭐 그런 거 아닌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다 화폐 가치 타락에서 나오는 거지 뭐 사실은. 야. 네. 그죠? 예. 이것도 이제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그렇죠. 신기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그림은 그대로 복사하면 진품과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00만 장을 복사해도 똑같잖아요. 네. 파일로만 보면.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진짜라는 걸 인증하기 위해서 NFT라는 걸 붙여줬다 뿐인데 그게 붙어 있으면 비싸지는. 그렇죠. 아 메타버스 이해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NFT도 이해해야 되네. 메타버스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아, 그러니까. 이 NFT라는 게 저 역시도 공감되지 않는 영역들이 많이 있었고 예.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NFT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술 시장에서 NFT가 기능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본질을 조금 체크했던 이벤트 중에 하나가 또 최근에 있었던 게 네. 그 최근 미술 시장에 굉장히 핫한 뱅크시라는 인물 굉장히 좀 기괴 그 여러 가지 이벤트와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작가가 뱅크시라는 작가가 최근에 있었던 이벤트가 그 작품명이 멍청이라는 이름의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어떻게 했냐면 그 작품의 오리지널리티를 NFT라는 하나의 코인으로 발행하고 원본을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이 원본 작품을 태움으로써 그 원본의 오리지널리티를 그 가상화폐인 NFT로 전이시키는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근데 그 NFT가 4억이 넘게 거래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이벤트 쪽을 중요했던 게 실물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고유성을 예. NFT라는 하나의 특이한 코인의 하나의 가상 자산의 가치를 이전시키고 원래의 가치는 소각시켜버리는데 네. 실제로 유튜브 상에서 뱅크시 NFT라고 검색하면 그 이벤트가 나와 있는데 그 퍼포먼스의 의미는 현실에 있는 자산의 가치를 가상의 세계로 이전시키는 퍼포먼스인데 그게 실제로 거래가 되는 네. 저희한테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벤트를 보고 갑자기 오버랩됐던 게 그 아주 과거 이벤트긴 하지만 1910년대 1917년 정도에 그 마르셀 디샹이라는 인물이 뉴욕에서 현대 예술 전시회에 출품을 할 때 예. 그냥 길거리에 있는 일반 병기를 샘이라고 이름 지어서 출품했었는데 그 당시 예술계에서 이게 무슨 예술이냐 이건 그냥 변기잖아 라고 네. 했는데
그게 100년이 지난 지금은 약간 그게 현대예술의 시초였다. 마르셀 듀샹의 셈이 현대미술의 약간 시그니처였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거죠. 네, 그 예. 시대에 이해하기 힘들었던 감정이 100년이 지나고 현대미술 인정받는 것처럼 이 NFT도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네. 지나친 유동성이 만드는 단순한 버블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예술 시장과 NFT의 결합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시선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의문을 갖게 하는 네.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네. 이리저리 굴려봐도 시비 걸기는 좀 어렵겠어요. 우리도 뭐 100년 된 우표 뭐 몇억 원씩 거래되는데 그 무슨 가치가 있냐고 물어보면 참 설명하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당신이 보기에 가치가 있고 사는 사람이 보기에는 가치가 있으니까 서로 주고 받겠으나 라고만 하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네. 기업한테는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 우선 투자의 관점에서. 네. 이 과거에는 보통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면 이게 보안의 문제나 인터넷 테크놀로지 네. 성격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보통 이 블록체인 기술이나 가상화폐라고 할 때 먼저 뛰어든 투자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IBM이나 IT 기업들이 많이 연관이 있었는데 예, 예. 이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 NFT 쪽으로 확장되면서는 이게 고유성이나 오리지널리티를 보장하는 거다 보니까 네. 뭐 나이키나 디즈니 같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이 NFT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나이키 한정판 모델 같은 경우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그렇죠? 거래되잖아요. 예, 예. 그건 그 희소성이 있고 고유성이 있고 스토리가 있기 때문인데 그걸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의 특정한 디자인의 NFT를 통해서 이게 오리지널 디자인이다. 첫 번째 디자인이다. 그런 고유성을 부과하게 되면 그게 또 매출로 이루어지게 되고 실제로 최근에 그 NBA 중계 시리즈에도 그 NBA 농구 경기에 굉장히 명장면에 NFT를 부과하면 그 네. 장면이 고유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021년 3월에 있었던 경기에선 이게 베스트 장면이야 라고 스크린샷을 하고 거기에 NFT 마크를 인증하면 네. 이게 그 2021년 3월의 최고 장면을 대표하는 오리지널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거래가 되는 거죠. 뭐 예전에 저희가 어떤 그림 엽서를 비싼 가격 주고 구매해서 한정판으로 소유하는 것처럼 디지털 이미지들이 거래 가능한 유가적으로 기능하게 되면서 이게 중요한 또 수익 구조가 되는 복잡한 이거는 그러면 네. 그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있죠? 네. 그 저작권 갖고 있는 가수나 연예인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들한테는 대박이겠네요. 맞습니다. 똑같이 음악을 팔더라도 그 NFT 있는 건 한 장당 100만 원씩 팔고 NFT 없는 건 뭐 얼마에 팔고 하면 비싸도 사겠다는 사람은 비싸게 살 것이고 비싸서 못 사요 하는 사람은 싼 거 사겠고 네. 양쪽에 다 가격 분리, 가격 차별이 가능하니까 매출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삼프로TV도 뭐 최웅석 선임 매니저의 글로벌 시황을 NFT 해서 네. 안 돼? 하천이십니다. 진도로 좀 가자는 얘기. 아, 알겠습니다. 네. 이 NFT라는 자산을 근데 그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면 아까 전 이프로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이게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확장 가능하다는 점이 조금 무서운 점인 것 하겠네. 같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어떤 노래를 연습할 때 노래 연습을 10번을 했으면 이 NFT가 있으면 1번 네. 연습본, 2번 연습본, 3번 연습본에 네이밍을 해서 그걸 또 판매 가능하게 네. 그러니까 기존에 거래가 불가능했던 디지털 자산, 뭐 음성 파일 아니면 이미지 파일이 다 거래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 이 NFT가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앞으로도 이 NFT에 관련된 뉴스를 접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예. 그럴 때 이 NFT의 백그라운드나 전반적인 스토리를 알고 있다면 그 뉴스 플로우를 업데이트하는 굉장히 좀 도움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네. 준비해봤고 알겠습니다. 뭐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 NFT 이런 모든 용어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들인데 예. 저 역시도 경영학을 전공한 경영학도 입장에서 이런 단어들이 너무나 좀 낯설게 느껴지고 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그 갭만큼이나 굉장히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흐름일 거야 아니면 단순한 뭐 버블의 하나의 어떤 형태일 거라고 보기에는 그 변화의 속도나 규모가 너무 거대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업데이트는 필요한 그러네요. 네, 그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을 한번 보시죠. 네. 이어서 시장 상황 조금 체크하면 현재 유럽 시장은 오늘 1% 가까이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유로스탁스 50 기준으로 1% 이상 하락하고 있고 독일 시장 한 1% 정도 하락하고 있고 그러네요. 오전 예. 아시아장 마감하고 오히려 시장이 하락이 조금 더 깊어지는 모습 나오고 네. 있어서 시장에 조금
오늘 저녁도 만만치 않은 시장의 표출. 유럽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일단 코로나 재확산 네에 대한 뭐 경계감 이런 거겠죠. 코로나 네. 새로운 봉쇄령 관련해서 또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네. 코로나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코로나 변이에 관련 뉴스도 요즘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어서 시장이 네. 다시 한번 좀 경계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돼가지고 뭐 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빠진다더니 며칠 상간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또 빠져. 금리도 빠졌는데. 하여튼 빠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네. 그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배가 고프지라고 생각하면 좀 전에 뛰어와서 그런가, 아니면 뭐 하늘이 맑아서 그런가, 뭐 여러 이유는 있겠지만 밥 먹은 지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아 근데 젊었을 때는 먹고 뒤돌아도도 배고파. 네. 요즘 시장이 유난히 방향을 좀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뉴스프로를 네. 다 굉장히 따라가기도 어렵다는 느낌이고 미국 시장도 같이 체크해보면 선물시장, 미국 시장도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거의 한 0.5% 이상 하락하고 있고 네. 러셀 2000이 1% 이상 하락하고 있어서 오늘 미국 시장 선물도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뭐 매크로 이벤트 최근에 금리 때문에 많이 민감해했다가 또 네. 그게 약간 가라앉고 나니까 증세에 대한 부담감이 또 나오더니 또 오늘은 유럽 재봉쇄 관련된 뉴스가 또 나오니까 시장이 여전히 아직은 좀 불안감이 남아있고 신중한 관찰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러셀 2000이 더 많이 빠지는 걸로 봐서 이게 코로나 초기에 있었던 현상이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또 시장의 걱정은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 시장이 잘 버틴 것 같아 최근 며칠은. 그죠? 네. 한국 유로 상대적으로 좀 강건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자, 오늘은 최영석 선임 매니저님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30분에 끝나나 봐요 여기. 여기. 아 여기랑 표현 좀 그러네. 이 동네는 뭐 이 동네? 거의 그냥 시간 맞춰드리긴 네. 합니다. 네, 또 이 교시에 좋은 강의가 준비되어 네. 있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야 오늘 또 NFT까지 우리가 네. 안 그래도 평소에 공부 좀 해보려고 했던 키워드였는데 아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넘겼던 거였는데 아주 오늘 반가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치동 한번 갈게요. 감사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최영석 선임매니저였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